안녕. 어? 기차야, 안녕? 바쁘니? 어, 갈 길이 너무 멀어. 그럼 난 바빠서 간다. 안녕. 응, 잘 가. 안녕. 우와, 기차야, 안녕. 오빠, 다리는 기차가 무겁지도 않나 봐. 다리가 기차를 딱 받쳐주고 있잖아. 그러니까 끄떡 없지. 아이고, 배꼽 빠지겠네. 바람아! 아이, 참, 바람아, 그만 좀 웃어. 아하하하! 아이, 다리가 기차를 받쳐줘서 끄떡 없다고? 어? 어? 그럼 아니야? 아, 뭐, 받쳐주는 거 맞다고도 할 수 있지. 뭐? 맞아? 겉봐! 맞다잖아! 야오! 야오! 울랄라, 보이, 보이, 울랄라! 울랄라 보이 보이 몽구리구리 몽구리구리 몽 울랄라 야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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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아, 그건 말이야. 다리가 기차를 받쳐주고 있는 건 맞아. 그러나 만약 다리가 얇아서 약하면 기차의 무게를 견딜 수 없을 거야. 다리가 기차를 견딜 수 있을 만큼 두껍고 튼튼하기 때문에 기차 무게를 견딜 수 있는 거지. 같은 재료로 다리를 만들어도 만드는 방법에 따라 다리가 약할 수도 있고 튼튼할 수도 있어. 우와, 듣고 보니까 정말 신기하다. 그치, 오빠? 근데 정말 그럴까? 몽구리, 너 못 믿겠으면 직접 가서 실험을 해봐. 실험을? 위에 종이를 올려놓으라고 했지. 오빠, 컵으로 다리를 만들라고 했잖아. 어? 근데 어떻게 만들지? 다리라. 이렇게 하면 되지. 어때? 우와, 역시 우리 오빠는 천재야. 자, 그럼 종이다리 위에 옳지! 다리를 올려놔 볼까? 에이, 떨어지네 뭘. 그렇담. 이번엔 병풍 접기를 해서 짠! 됐다! 턱 위에 올려놓고 다리를 왜 이렇게 다른 거지? 정말? 왜 그런 거지? 왜 그럴까? 이상해. 왜 그럴까? 궁금해. 대체 왜 그런 걸까? 아이쿠, 정말 궁금해. 내가 얘기해줄게 잘 들어봐. 컵 사이에 종이를 걸쳐놓아 다리를 만들면 다리가 얇아 약한 다리가 돼. 따라서 물건을 얹어놓으면 떨어지지.
하지만 병풍 접기를 하면 종이가 두꺼워지는 거나 마찬가지야. 따라서 병풍 접기한 종이로 만든 다리는 무거운 물건을 얹어도 떨어지지가 않지. 힘의 성질을 잘 이용하면 우리도 종이컵 다리를 건널 수 있어. 에이, 말도 안 돼! 아, 알았어. 송송이 아저씨, 들으셨죠? 부탁해요! 아저씨! 알쏭달쏭 할 때 불러주세요. 알쏭달쏭 할 때 찾아주세요. 야이야 야이야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불러 불러 불러주세요. 쏭쏭 반가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종이컵으로 만든 다리를 건너가는 실험을 한번 해볼 거예요. 이 다리를 건널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못 건널 것 같아요? 응? 구겨져서. 구겨져서. 망가져서, 부서지고, 망가지고, 구겨져서. 건너갈 수 있어? 자, 건너봐. 천천히. 한 발, 딛고. 한 발, 딛고. 한 발, 딛고. 오! 딛고. 오, 딛고, 딛고. 오! 친구들! 지금 건널 수 있었어! 빨리! 어이구! 어이구, 빨리 갔는다! 여러분들이 올라가는 거 보니까 아저씨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아저씨도 한번 멋있게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잘 봐요! 자, 올라간다! 자, 올라간다! 우. 오! 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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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오! 오! 오, 예! 보들보들 부드러운 풍선을 불어, 하이! 조심조심 그 위에 올라서 보자, 하이! 아니, 아니, 아니돼요. 그러면 안 돼. 풍선이 빵! 빵! 터지고 말걸. 조심조심! 수리수리 마법의 풍선인 걸까? 아냐 아냐 알록달록 색색의 풍선에 조리조리 날아가는 풍선에 살며시 슬리슬쩍 숨어있는 과학의 세계 정말 신기해. 알록달록 색색의 풍선에 조리조리 날아가는 풍선에 살며시 슬리슬쩍 숨어있는 과학의 세계 정말 신기해. 과학의 세계 정말 신기해.